시금치를 다져서 넣고 커티지 치즈의 일종인데 이 하얀 것이 이게 파니를 그냥 치즈예요. 근데 굉장히 맛이 세지 않아요. 시금치 자체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맛있다. 굉장히. 사장님이 저한테 감추하시면 치킨 도피하자. 도피하자가 사실 인도에서는 커리라는 그 뜻인데요. 여러분들이 즐겨드시는 커리는 거의 대부분 전분이 들어가서 농도를 맞춰요. 그래서 뻘쭉하잖아요. 우리나라 흰쌀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인도 쪽인 이쪽의 커리를 보면 전분이 들어가질 않아요. 마일드하죠. 굉장히 라이트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쌀 있잖아요. 그런 쌀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이 식감이라든가 배합이 좋아지고. 살짝 매운맛이 끝에서 치고 오나요? 매콤한 맛이 뒤에 오는데 이게 바로 케이엔페퍼가 들어간 거예요. 정말 매운 닭갈비를 밥에다가 비벼먹는 듯한 그런 느낌? 자, 그래서 두 개의 커리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이제 하나인데 나밥이란 뜻이 귀족 커리를 의미하는 대명사같이 인도는 소를 숭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양고기라든가 닭고기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드시고요. 그래서 이 양고기 귀족 커리 내가 볼 때 치킨 도피하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요리 강추. 이 랩나밥이 이 약간 크림소스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코코넛하고 캐슈나 소스가 들어가서 퓨전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, 특히 여성분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Delicious Life Olive